태국 북부에 위치한 치앙마이. 많은 이들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휴양지로 꼽는 곳이다. 올해 29살 구민정. 이곳에 두 달만 지내러 왔다가 6개월째 눌러 앉았다. 민정의 정체는 디지털 노마드. 인터넷과 업무에 필요한 도구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목민.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1997년 21세기 사전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란다. 오늘 오전 업무 장소는 집 근처 예쁜 카페로 정했다. 회사 다닐 때는 8시간 어떻게 버티나가 중심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다 6시간을 일해도 정말 집중력 있게 일하니까 정말 효율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민정은 불현듯 이런 고민에 빠졌다.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걸까? 과연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? 회사 2년차부터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저한테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. 한국에서 직장을 안 다니고 프리랜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. 부모님도 그렇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런 좀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렇다. 스물아홉 민정은 혼기가 가득 찬 나이. 아주 어리지도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.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느라 참 고단했다. 오후 업무는 호숫가에서 하기로 했다. 여유롭고 느긋한 사람들. 그 무리 속에서 민정은 분명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쉬고 있다.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조급하고 뭔가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그랬는데 치앙마이 오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저 스스로도 좀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. 유목민의 삶이 어디 좋기만 하겠나. 회사에 다닐 때보다 벌이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. 시간이 남아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고민이다. 여유롭다 못해 자칫하다가 나태해질 위험도 크다. 그런데도 민정은 올해 가능하다면 평생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. 한국에서 먼저 월급이 아닌 그 외적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실제 벌어보시고 왔으면 좋겠어요. 해외에 와서 그거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. 한국에서보다 10배 정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태국의 수도 방콕. 여기에도 1년 9개월째 유랑 중인 청년이 있다. 게임 특수효과 아티스트 김수일. 디자인이나 아트를 하시는 분들은 여행이 가장 크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새로운 도시에서 마주하는 사물과 냄새, 그리고 사람. 그 모든 것들이 디자인으로 이어진다. 방콕은 디지털 노마드족에게 더없이 좋은 도시다. 저렴한 물가는 물론 24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즐비하고 외국인에게 개방된 문화까지. 방콕은 너무 첨단을 달려가는 도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서울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런 곳에 비하면 아직은 발달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근데 그만큼 빠르게 흡수하고 있고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곳은 코워킹 스페이스. 방콕에는 이런 공간이 100군데가 넘는다. 1년에 4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수일이 거의 매일 찾는 곳이다. 2017, we have 5,000 members and digital nomad consists of about 40% of our members right now. 그러나
혹여 이 삶에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.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여행자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고 말이다. 노마드로 살아간다는 건 여행을 통해서 내가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도 크고,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내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, 당장 다음 달이라도 도태돼서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백수가 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. 그러니 이들에게 백수와 부자는 한 끗 차이가 아닌가. 노마드는 안정감이 없어요. 안정감 있는 사람 이게 되게 크거든요.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,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꼭 반드시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분들 안정감 있게 잘 꾸려서 사시는 분들이 부럽죠. 부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, 반면에 또 저는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. 수일은 또 다음 유랑지를 고르고 있다. 물론 편도 티켓으로 말이다.